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5%로 유지했습니다. KDI가 오늘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제시한 수치와 동일합니다. KDI는 올해 상반기 경제가 기존 전망에 부합했다며 하반기에도 기존 전망과 비슷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KDI의 전망과 같은 0.9%였습니다. KDI는 하반기에는 2% 성장할 것으로 예측해 상저하고 전망이 유효할 것으로 봤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당초 예상보다 증가세가 둔화하지만 상품 수출과 건설 투자 부진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DI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4%에서 3.5%로 올려잡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전기요금 인상폭이 작아졌지만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